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을 맡은 이지혜입니다. 직설 IPO는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소개하고 공모 희망가가 적정한지 IPO 시장에서 제기되는 논란과 이슈를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데일리 TV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IPO 기업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공정하게 전하고 IPO 관련된 소중한 정보 공유를 약속드립니다. 이 IPO 기업에 대한 모든 것, 이제 이데일리 TV에서 시원하게 풀어보시죠. 자, 올해 초만 해도 IPO 기업의 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죠. 이 상상 속의 숫자였습니다. 1경 원이 훨씬 넘는 기관 주문액이 몰렸고요. 이 최종 청약 경쟁률이 2,000대 1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이래 최대 공모주로 불릴만 했습니다. 뭐 온갖 기록을 다 깼으니까요. 이 당시 IPO 일반 청약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부푼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공모가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이후의 상한가를 찍는 따상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증시 침체로 IPO 시장도 한파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IPO를 앞둔 대어들이 활력을 잃고 족족 상장 일정을 연기하거나 철회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 떠오르시나요? 현대 엔지니어링, SK 쉴더스, 원스토어 등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사실상 올해 대형 IPO로 뽑혔던 기업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WCP가 무려 2조 후반대에서 3조 원 규모로 시장의 대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 얼어붙은 IPO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줄까요? 자, 이데일리 TV 보도국은 생각했습니다. IPO를 바라보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줄 필요가 있다고요. 사실 그동안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주먹구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듣기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소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데일리 TV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직설 IPO, 바로 그 소통의 창구입니다. 직설 IPO는 보도국이 진행하는 IPO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기관 수요 예측일 전에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를 공개함이 원칙인데요. 투자 판단에 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일종의 이데일리 TV가 IPO 모의고사를 치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방송에서는요, 이 하반기 IPO 시장 전망, 기업의 희망 공모가액과 또 비교그룹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베이 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합니다. 자, 이번 서베이 프로젝트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등 시장 참여자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유효 응답자는 32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직설 IPO 첫 방송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직설 IPO 첫 방송입니다. 함께해 주신 출연자분들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 그리고 2차 전지 전문가이십니다. 이한나 연구원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설 IPO는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종경 연구위원님은 이 증권업계에서 너무나 유명한 IPO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흔쾌히 네. 좀 수락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화면으로 시청자분들 인사드릴 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 팀장 현재 담당하고 있고요. 기업분석 애널리스트는 올해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IPO 시장의 전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죠. 2015년부터 IPO 시장을 심층 분석하면서 현재도 매월 월간 IPO와 IPO 예정 기업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면서 IPO 시장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왼쪽에는 이한나 연구위원님이 계시는데 저희가 오늘 기업은 2차 전지 기업에 해당된단 말이죠. 상당히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한나입니다. 저는 뭐 금융권에서는 펀드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애널리스트까지 거의 14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여전히 핫하죠. 2차 전지 소재 IPO는 여전히 핫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뼛속 시리즈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서들도 발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더 종합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의 활약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설 IPO는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방송을 보시거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기업 IPO에 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방송을 보시면서 혹은 유튜브로 들어와 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간중간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방송에서 만나볼 기업은 여러분 WCP입니다. WCP. 이제 한창 IPO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최종경 위원님, 네. 예, WCP에 대한 기업 소개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기업으로 알고 계시나요? 네, 일단 WCP는 2차 전지 배터리 분리막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WCP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 WCP의 이 회사명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네. 더블유스코프 충주 플랜트라는 그 약어가 WCP입니다. 더블유스코프라는 일본의 모기업이 있고요. 충주, 우리나라 충주에 있는 분리막 생산 공장이 이 바로 WCP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분리막은 양극재 전액, 음극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리튬이온 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티어 1의 최상급 분리막 시장에서는 전기차에 공급 가능한 고품질의 대량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일본에 두세 개, 한국에 두 개, 그리고 중국에 두 개 정도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그 두 개 회사 중 하나가 바로 WCP입니다. WCP는 과거에는 IT 쪽으로 분리막을 위주로 생산을 했다면은 최근부터는 EV 전기차 위주의 그 열 안정성을 향상시킨 2세대 코팅 습식 분리막을 주력 생산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분리막 제작 업체라고 개발 및 제작 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앵커님께서 서두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연초에 상장했던 LG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오는 시가총액 2조에서 3조 원대의 대형주라고 또 의미가 있는 주식입니다. 3조 대여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여라는 거에 대한 네. 그 정의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단일 공모 규모 1조 원 이상의 네. 신주들을 대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WCP 같은 경우는 상당 금액의 기준 공모 예정 금액이 9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뭐 대여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분리막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그래도 꽤 덩치가 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데 2차 전지 분리막, 이게 꽤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 잘 몰라요. 그런데 습식, 코팅 분리막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연구원님의 도움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네, 쉽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분리막 하면은 저희 좀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은 분리막, 뭐를 분리하는 막인가 보다. 뭔가 나눠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런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 필터입니다. 사실 필터. 아, 뭐 걸러주는 건가요? 그냥 필터예요. 저희 공기청정기 예. 뭐 이런 것들에도 전부 다 필터가 있잖아요. 예. 예, 그 필터인데 같은 필터라고 보긴 어렵고 소재가 좀 다르죠. 저희 EV 배터리 쪽에서는 지금 현재 표준화되어 있는 배터리가 리튬 이온 배터리죠. 그러면은 이제 리튬 이온만 통과를 시킬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를 기본적으로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EV 배터리 쪽에서는 특히나 전기차는 이제 안정성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 폭발하는 화재 이런 것도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게 좀 중요했었죠. 그래서 네. 기술 자체가 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필터 소재에서도 리튬 이온을 통과시킬 수 있는 소재이면서 이제 기공도 균일해야 되고 예. 찢어지면 안 되니까 강도도 좀 높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습식이 뭐고 건식이 뭐고 또 궁금해지잖아요. 네. 습식하고 건식의 기본적인 차이는 이제 만드는 특성에 좀 차이가 있어요. 아, 저기 나와 있네요. 네, 저 표를 네. 보면서 좀 말씀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EV 배터리에서는 안정성 위주로 가야 되는데 기공이 균일해야 되고 강도가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습식 분리막이 장점이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공 크기하고 기공 크기하고 기계적 강도를 보시면은 균일하고 강한 것이 보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습식 분리막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 분리막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요. 중간에 이제는 코팅되기 전에 이제 말 그대로 분리막, 필터의 소재만 가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베어 필름이라고 하고 이 베어 필름 위에다가 요즘에는 코팅을 입힙니다. 코팅 부르면 네. 그거 좀 비싸겠네요. 그럼 코팅 한 번 더 해주세요. 예, 맞죠. 그런데 예. 이게 한 2019년 말, 2020년부터는 다 적용이 된 거라 이제 대부분 그렇게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코팅을 하는 이유는 찢어질까 봐 그런 거예요. 강도가 높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높여주자.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기공이 유지가 되고 강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코팅을 해주자라고 해서 습식 코팅 분리막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차이가 조금씩 있을 뿐인데요. 기업마다. 그렇죠. 예. 그럼 습식 분리막 기업들은 다 똑같냐. 기술적으로 저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폭이라든지 그런 강도라든지 생산 속도에 따라서 기업들의 기술력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습식 분리막을 만들더라도 기업마다 좀 격차는 있다. 기술 경쟁력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WCP 사실 이게 입에 잘 안 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WCO라고도 말씀하시고 WPC라고도 얘기하시고 저는 방송 진행하면 이제 틀리면 안 되니까 말씀해 주신지 찾아보니까 W스코프, 그다음에 네. 충주에서 C, 그리고 플랜트에서 P 이렇게 해서 WCP이던데 그 W스코프는 뭐냐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기업과 굉장히 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업일까? 라는 생각도 사실상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잘못된 오해일지 좀 풀어주시죠, 위원님. 일본에 소재해 있는 기업인 건 맞습니다. 예, 주소지가 일본에 있고요. 단 대표이사가 우리나라 분이죠. 최영근 대표이사가 W스코프의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역시 WCP 역시도 최영근 대표이사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에 있는 지주사 기업인 W스코프가 한국에 있는 WCP와 또 W스코프 코리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일본의 W스코프가 도쿄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 번호는 6619번이고요. 다브루스코프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이 다브루스코프가 지난 6개월 동안 6개월 전에 700엔대에서 최근에 2900엔까지 약 4배 이상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즉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다브루스코프 쪽에서는 한국의 WCP의 상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최종규 위원님,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WCP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IPO 개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 희망가액은 8만 원에서 10만 원이고요. 공모 희망가 기준 예정 시가총액은 2.7조 원에서 3.4조 원입니다. 상장 예정 주식수는 3,400만 주, 그리고 청약 일자, 기관들의 수요 예측 일자는 9월 14일 내일부터 모레까지 15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일은 9월 20일부터 21일입니다. 그 상장 주선인 등 청약 가능 증권사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삼성증권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구주 매출이 18%로 되어 있는데 구주 매출은 좀 쉽게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신주 매출이 734만 주, 구주 매출이 168만 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주 매출 같은 신주 매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회사가 새로 주식을 찍어서 시장에 공모를 하는 공개 모집을 하는 주식을 신주라고 하고요. 구주는 옛날에 주주가 갖고 있던 주식을 이번에 IPO할 때 함께 파는 걸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신주 매출 금액은 회사로 들어가고요. 구주 매출 금액은 원래 가지고 있던 구주주들한테 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WCP의 예정 공모 금액이 7,200억에서 9,000억인데요. 실제 신주 발행을 통해서 회사가 회사에 유입되는 금액은 5,872억에서 7,340억 정도 규모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과 오늘 함께 알아볼 기업은 WCP이고요. 2차 전지 공모주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분리막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2위 기업입니다. 자, 직설 IPO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WCP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이미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번 서베이 프로젝트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시장 참여자 50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유효 응답자는 32명입니다. 자, WCP는 보셨죠? 내일부터 14일부터 15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주당 희망 공모가 이게 가장 관심 있으실 텐데 8만 원에서 이거는 밴드 하단입니다. 상단은 10만 원. 그러니까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금 희망 공모가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 수준이 적당합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과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 그러거나 지나치게 높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풀어봐야 될 텐데 이한나 연구위원님, 이번 희망 공모가 산 줄이 사실 이렇게 다 들여다보면 2차 전지 산업이라는 특징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 네. 기업이죠. 예. 네, 대부분 원래 뭐 소재 IPO 기업들이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IT 매출, 소형 기기 쪽 매출이 높은 편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WCP야말로 말 그대로 중대형 배터리가 매출 비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네, 덩치 큰 배터리. 네, 예. 그래서 2차 전지 기업으로 당연히 들어가서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희망 공모가 산정을 할 때에는 EBITDA에 도대체 뭐예요? EBITDA 뭐? 기업 가치에다가 네. 저희 삼각전의 영업이익을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저런 세금 띄기 전에 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쉽게 예. 말씀드리면 영업이익하고 감가상각비 더한 걸 기업 가치에다가 나눠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멀티플을 산정을 하는데 대부분 뭐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ER 멀티플 많이 하는데 보통 기업이 그거를 쓴다는 그쵸? 거죠. PER을 2차 전지 네. 레포트 다 보시면 EBITDA 멀티플로 다 적용을 했을 거예요.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EBITDA 하는 게 상당 부분 보통에 있는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아무래도 성장성 위주로 좀 많이 보고 네. 앞으로 증설도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BITDA로 산정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WCP 같은 경우에도 2022년부터 2024년 추정치 EBITDA를 추정을 해서 거기에다 멀티플을 해서 심지어 이제 할인율 한 40% 정도를 넣어서 네. 반영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그거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올해부터 24년까지의 실적 추정치를 당겨서 썼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당겨서 네. 쓸 수밖에 없죠. 네. 대부분들 2025, 지금 계속 증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2025년 정도가 되면은 대부분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이제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 이런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증설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실적으로 본격화되는 걸 2025년 기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익률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질 않는 거죠. 네. 더 폭발적인 성장과 높은 이익률을 가져올 거다라는 것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좀 가져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벌 건데요. 당연히 그 부분을 좀 믿고 봐주세요. 지금은 실적을 조금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 대부분의 2차 전지 산업이 이 EBITDA를 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WCP는 뭐 증권신고서나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이 미실현 기업,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으로 현재 IPO 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 최 의원님, 이 네. 주당 희망 공모가에 이거에 대한 의견을 현재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IPO 오래 보신 분으로서는 상당히 좀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까 설문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가격이 좀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저는 사실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평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우리 이 연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EBITDA 기준으로 WCP가 지금 현재 그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올해 전망하고 있는 그 실적을 기준으로 EBITDA를 계산하면
하단 30.1배에서 상단 37.7배가 계산이 됩니다. 언급하셨던 내년이나 후년 실적 전망이 아니고요. 올해 실적 전망으로 상단이 37.7배인데 현재 SKI 테크놀로지 주요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죠. SKI 테크놀로지의 올해 EV/EBITDA 전망이 36배에서 37배 정도 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이게 또 저평가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네, 느낌이에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는 그분들의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네. 시장의 조정이 너무 컸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온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일단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주식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현재 29%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2월 15일 대비해서는 25%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2월 25일 기준으로 빠졌다고 했는데, 2월 25일 제가 왜 적어놨냐면, 네. 그 날짜가 WCP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WCP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25%가 빠진 거죠. 또 하나는 8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빠졌다는 거죠. 시장 이야기. 그다음에 8월 1일 기준으로는 9.3%가 빠졌습니다. 8월 1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원래 WCP가 8월에 수혜책을 진행하려고 했던 날짜입니다. 즉 한 달을 지나면서 시장이 10%가 더 빠진 거죠. 옆에 그래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딱딱 맞아떨어지죠. 예, 옆에는 SKI 테크놀로지의 그래프이고요. 연초 대비 54% 주가 하락했고요. 2월 15일 대비해서는 역시 30% 하락했고 8월 1일 대비해서는 8% 하락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WCP는 현재로선 비상장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일이 없죠. 다만 시장이나 주요 피어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따라서 상대적인 주가를 비교할 때는 시장에서 WCP의 현재 이 공모 희망가액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가지시는 것도 전 심정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고평가된 금액이나 절대적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논란이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만 좀 아니었으면은 훨씬 평가를 제대로 받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뭐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작년에 이 가격으로 올라왔던 분위기가 분명히 달랐겠죠. 시청자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작년이었으면? 예, 작년이었으면 예, 같은 가격이었으면 분명히 달랐을 거고요. 또 예. 하나 물건을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최근까지 120만 원에 팔리던 테레비가 있었는데 B라는 회사에서 80만 원의 신제품을 딱 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그 A라는 회사가 120만 원짜리 테레비를 80만 원으로 확 할인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파격 세일을 했다. 파격 세일을 해버린 거죠. 그럼 B라는 회사가 네. 새로 출시한 80만 원짜리 테레비는 비싸 보이죠. 적어도 싸 보이진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WCP는 딱 그 상황이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요. 자, 이런 관계, 그러니까 그게 적당한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시장의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도 약간 소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2024년, 이제 향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는 생산 라인이 증설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직설 IPO 여러분과 소통하는 거 아시죠?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그 소통 창구를 열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 좀 해결을 하고 갈까요? 예, 네. 들어왔는데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지금 시청자분 낭준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직설 굉장히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면서 WCP를 사실 보고 있었던 기업이시네요. 잘 됐네요. 오늘 방송 만나신 거. 그런데 우리나라 분리막 위상은 솔직히 어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리막 시장의 경쟁력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글로벌 네. 1위가 SKIET입니다. 네. 그래서 분리막 소재로서의 퀄리티의 위상은 높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차종에 따라서 저희 좀 저렴한 분리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고품질 분리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전기차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본이나 한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분리막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레이 막 이런 게 생각이 갑자기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SKIET, 네. 도레이, 네. 아사히 그리고 그렇죠. 네, 중국에도 뭐 있고 또 그렇고 네. 중국의 뭐 시니어 뭐 이런 기업들도 예,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분리막 시장 자체가 뭐 나중에 또 들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다 보니까 쉽게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기업들이 과점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위상 자체는 좋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막 들어오면서 가격이 막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민하실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퀄리티 위주고 굉장히 이제 발전 속도가 조금 성장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분리막의 기술 변화 속도가. 그래서 만약에 3세대로 또 넘어가게 된다면은 주도권을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시기는 점점 좀 멀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분리막 시장 같은 거 보면은 중국이 좀 치고 올라 와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막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 기사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해 주셨고 진입 장벽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 좀 들어와서 이 부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튜님이 보내주셨는데 WCP 7만 원이면 공모한다. 본인의 의견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희망 공모 8만 원이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데 8만 원 약간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 좀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답변하기 좀 어려운 질문인 건 아니다만. 내일 일단 기관 수혜 측이 지나야지 공모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청약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다렸다 정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실 수 있어요. 공모 희망가액 기준으로 하단이 8만 원이고요. 상단이 10만 원입니다. 이 공모 희망가액 같은 경우는 사실 하단이 싸고 상단이 비싸고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적정 가치를 그 거래소와 발행사와 주관사가 협의를 해서 만들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8만 원 하단인 상황에서 7만 원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일단 내일과 모레 이루어지는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는 청약 시에 그 공모 확정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신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당 공모 희망가의 범위는요, 기업의 실질적인 기업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가액은 아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 확정 공모가가 나오기 전에 저희는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면 이제 WCP 피어 그룹을 위원님께서 좀 쭉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수를 세어 보니까 한 8개 정도 나오는 거 있죠. 근데 비교 그룹에 대한 의견도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비교 그룹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사실상 결과지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지에 나온 상황입니다. 연구위원님께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 비교 그룹 우리가 피어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피어 그룹 쭉 보시면 SKIT,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등에서 양극재, 전액, 분리막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피어 그룹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표에서도 보이시는데 저기 8개 저걸로 계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러한 이제 리스트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산업별로 이익률도 다르고 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기술 경쟁력도 다 다르거든요. 아니 위원님 저기 보면은 분리막은 한 3개? 우리나라는 2개? 중국 2개, 우리나라 1개, 다른 애들은 다른 기업의 양극재, 음극재 이렇게 좀 다르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히나 아까 이제 피어그룹 쪽에서 나와 있는 창신신소재 같은 기업은 코팅 기업이 아니고 베어필름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베어필름 가져다가 이제 코팅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률부터 산업 스타일 자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20년 이전에 WCP가 IPO를 하고 저 리스트를 가져왔으면 저거는 좀 피어그룹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지금은 어떤 소재들을 가져도 정말 기술력이 낮은 소재들만 아니라면은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지금 전해액도 첨보 같은 이런 기업들을 가져다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재들로 한꺼번에 평균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양극재 기업들은 기술 변화에 의해서 기술에 좀 앞서 있는 기업들한테 멀티플을 더 주는 이런 추세로 좀 갔었다라면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 한계에 모든 소재들이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수익성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신다면은 저 피어 그룹의 8개 기업들은 지금 같이 선정하는 비교 그룹으로는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표를 보니까 WCP가 굉장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상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투자 매력 비교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SKIT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진입하는 WCP를 봐야 될 것인가 이거 사실상 고민은 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두 기업을 좀 바라봐야 됩니까? 네, 예.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1위, 2위이고 기술력 그렇죠. 다 좋다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근데 제가 바로 이 앞에서 지금 피어그룹 말씀드리면서 지금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수익성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핵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간략하게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WCP하고 SKIET는 국내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1등, 2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업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이제 SKIET는 주 고객사가 SK온이라고 보시면 되고 SKC는 삼성 SDI가 주력 고객사 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기술적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습식 코팅 분리막을 하고 있고 고객사 따로 가지고 있고 라인으로만 봐서는 WCP가 훨씬 못 미칩니다. 그래서 사이즈로 봤었을 때는 SKIET가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큰 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분리막 가격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 WCP입니다. 아. 그래서 단위당 지금 수익률뿐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곧 4680이라고 하는 중대형 배터리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텐데 아, 앞으로요? 지금은 예. 아니었고 예. 네, 광폭의 분리막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 폭에서도 지금 SKIET는 4.5m짜리의 광폭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WCP 같은 경우에는 5.5m짜리까지 이제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폭으로 봐서는 거의 비등비등하긴 하지만 WCP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저희 수익성하고 직결되고 있는 생산 속도 같은 부분에서도 지금 한 두 배 가까이가 WCP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익률, 높은 생산성 그리고 광폭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기술력 조금 높고 수익성이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차지하는 게 WCP다. 이렇게 비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같은 질문을 바통을 여기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이 어떻게 1위랑 2위 기업을 좀 우리가 봐야 될지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피어 그룹의 관점에서는 네. WCP에는 SKI 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 비슷한 일 또 저기 우리 시장에 상장돼 있는 다른 일을 하는 회사, 사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같은 일을 하는 회사라는 관점에서 SKIT 테크놀로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 1등이냐 2등이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규모의 차이가 시가총액의 차이로 당연히 오니까요. 그 비율해서 얼마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느냐, 싸냐 비싸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EV 에비타 평가를 SKIT와 비교를 해서 하시면은 뭐 제가 볼 땐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SKIET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시장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한 5조 6,500억 원 정도 시총이 네. 좀 형성이 되어 있고 한 8만 원 오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주가 흐름까지 저희가 봐 드렸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 드려야 될 텐데 여러분 궁금해 하신 앞으로 실적 어떻게 될 건지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니까 결과가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긍정적이다 60 그리고 아니다라는 평가가 40 정도 해당이 됐습니다. 최정경 위원님 네. 사실 올해까지의 성적과 더불어서 앞으로 미래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건가 이거는 향후 투자 판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굉장히 재밌죠. 저기 예. 실적 전망은 회사의 성능 같은 건데 긍정적인 평가가 60%로 훨씬 많이 나왔어요. 아까 가격에 해당되는 건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면은 현재 시장 상황이 이 긍정적인 회사의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과 향후 실적 굉장히 중요하죠. 주가는 미래 실적의 반영이기 때문에요. WCP 같은 경우는 올해 회사의 추정손익계산서에 따르면은 매출액 2,584억 그리고 영업이익 456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에 달하는데요. 재미난 부분은 이미 상반기에 매출액 1,174억에 영업이익 180억 원을 기록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 내후년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5,194억 원에 영업이익 1,25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24%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 에비타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상 2부 에비타 기준으로는 올해는 30배에서 37배, 내년은 22배에서 27배, 그리고 2024년은 12배에서 15배까지 이렇게 실적 역시 고속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회사의 이런 실적 그 고속 성장의 기반은 역시 그 분리막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생산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기준으로 회사는 충주의 6개 라인, 메인 라인 기준으로 8.2억 제곱미터를 연에 생산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7라인과 8라인을 증설하게 되면은 이게 11억 제곱미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뭐 거의 30, 40% 늘어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부분인데요. 2024년과 25년까지는 유럽 헝가리에 있는 헝가리 1라인부터 8라인까지의 증설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두 배가 넘는 24억 제곱미터까지 회사의 생산 캐파는 늘어날 거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생산 캐파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회사가 그 과거 IT의 논코팅 분리막 위주에서 최근에는 EV 쪽에 들어가는 열 안정성을 향상시킨 2세대 코팅 분리막 쪽을 주력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성장이나 공급량, 단가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한다 연구원님께는 이거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실적 전망 긍정적이다 60, 그리고 부정적이다 40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답한 그 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꼽았냐면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게 한 30% 정도가 됐는데 분리막 판매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추세를 꼽았습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는데 이게 잘 안 팔리면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니까 이게 좀 염려스럽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품 가격 낮아지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최근에 사실 분리막 가격, 2차 전지 소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지면 그래도 성장 산업인데 아직은 피가 좀 유지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요. 가격 줄여야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평균적으로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한 0.8불 정도가 이제 습식 분리막 쪽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진짜 가격을 안 내리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번에 아세이카세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얘기를 했어요. 1.3불까지 지금 판매가를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잘 안 내리던 그런 일본 기업들마저 내리다 보니까 자존심 좀 꺾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 레버리지 고정비가 그렇게 높은데 여기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적자 SKIT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적자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되실 수가 있는데 물론 분리막 판매 가격 자체는 계속 낮아지기는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메인이 지금 중국 기업들이 보급형으로 해서 저가형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고 거기에 점유율 싸움이 조금 있습니다. 네. 몇 개 기업들이 나눠 갖는 과점 시장이기는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점유율 경쟁이 조금 있다 보니까 SKIT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은 점유율 확대를 위한 가격을 낮추는 이런 전략으로 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분리막의 가격은 좀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당한 수준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는데 이거를 장치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장치 산업이죠. 예. 지금 에비타를 하는 걸로도 보시면은 증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증설 속도와 증설 규모에 따라서 소재 기업들의 앞으로의 외형 성장까지로 판가름이 될 정도로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소재 증설을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설비 투자는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가뜩이나 이제 고정비도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차트 하나 보시면은
다 높긴 높지만 감가상각비 비중, 특히나 고정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분리막이죠. 분리막. 네, 그렇다고. 키가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리막이 사실은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소재 중에 하나로 속해 있어요. 왜냐하면 고정비 커버만 되면 그만큼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몇 개 기업들이 나눠 갖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높은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소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 공모 주관사가 KB증권인데요. 이 관계자의 얘기도 좀 언급해드리면 기업가치 측정을 위해서 그 공모가 산정 방식에서 에비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최대 고객사인 삼성 SDI의 확정 수주 량만을 포함시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확정 수주 물량이 결국 판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줬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WCP가 이제 주력 매출처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쏠림 현상이거든요. 좀 있습니다. 최종경 위원님,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시다시피 삼성 SDI가 거의 뭐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증권신문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배신하면 수주 감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볼까요? 따라가야 됩니까? 뭐 배신을 하면야 그 수주 감소의 원인이 되겠지만 배신할 일이 없다는 거를 이제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WCP의 과거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WCP는 2005년도에 설립이 돼서요. 2008년도부터 분리막을 생산을 해서 2008년, 10년, 15년 각각 중국, 미국, 일본 쪽으로 판매를 개시를 했습니다. 아마 당시에는 IT 쪽 위주로 판매가 됐을 것 같고요. 2018년도부터 삼성 SDI 판매를 개시를 해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판매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량의 거래를 할 때는 사가는 쪽에서도 물건만 사가지는 않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나 특히 이 WCP와 삼성 SDI의 관계처럼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됩니다. 현재 WCP는 삼성그룹의 SVIC, 삼성벤처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49호가 상장 후 지분율 3.4%의 지분으로 현재 지분 참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DI와 WCP는 안정적인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WCP와 삼성 SDI의 판매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향후에 WCP가 확대해 나갈 추가 고객사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WCP가 해외 시장을 좀 확대하면서 매출처를 다변할 것이다 이런 의지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향후 행보를 주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직설 IPO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각 1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방송이고요. 궁금한 점 상당히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청약을 고민하는 투자분들이 이 댓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투자 좋은 말씀 좀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제가 그 부분 오늘, 상당히 나와서.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지금 말씀을 지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P는 그 상장의 형태죠. 코스닥에 상장할 때 그 상장의 트랙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익 미실현 기업, 소위 저희가 테슬라 요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트랙을 가게 됐습니다. 시장평가 성장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돈을 많이 벌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평가에서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일반 청약자분들이 이 테슬라 요건, 이익 미실현 요건에 대해서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꺼냈는데 네. 이 테슬라 요건의 기업은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안 주고요. 일반 청약자에게만 환매 청구권 3개월을 부여를 합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3개월 동안 일반 청약자들은 주관사에 환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죠. 그게 그 공모가 그대로 환불하는 건 아니고요. 단 시장 상황이 현재 코스닥 지수와 환불하는 날짜의 시장 상황이 같다고 가정할 때 그 환불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뭐 코스닥 지수가 변했을 때 환불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러니까 WCP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 한 거 좀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IPO 흥행 가능성 WCP 가능할까요?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IPO 시장의 침체 때문에 이게 답변이 좀 많았는데 위원님 시장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네, 시장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예. 그 WCP의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해봐야 합니다. 흥행이 뭐 될지 안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제가 투자자분들께는 꼭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간 수요 예측 이후에 공모 확정가가 어디에 결정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WCP라는 기업의 가치는 정해져 있고요. 혹 기관 수요 예측 이후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모 확정가가 조금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다면은 오히려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그 기술성 평가 종목이었던 루닛이나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드리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공모가로 상장을 하는 바람에 상장 이후에 투자 수익률은 공모 그 주가 대비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IPO 시장은 어떨까요?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일단 올해 IPO 시장은 2022년이라는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2021년이라는 역대 최대의 경쟁자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작년 시장이 워낙 역대급으로 큰 시장이었기 때문에 올해 네. 시장은 작년 시장보다는 전체적으로 분명 약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평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IPO 시장에서 사실 이제 상장 일정을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좀 바짝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좀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전지 쪽 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많은 기업들이 안 해도 2차 전지 그쪽은 사실 흥행을 달렸던 게 사실인데 이 연구원님, 여기는 좀 온도차가 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장이 예. 좀 불안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저희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이라고 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죠. 예.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세비켄 같은 이런 기업들은 상장 이후에 이제 공모가 대비 84% 그리고 뭐 156%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할 정도로 사실 IPO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전반 적인 침체 분위기의 장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 네. 이게 온도차가 좀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환경이 좋았었죠. 시장 네. 환경이 좋았는데 올해는 어찌 보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한테는 더 긍정적인 환경이지 않나 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네. 확실히 글로벌 정책 자체가 산업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RA 정책 같이 이렇게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안이 나올 정도로 아예 우리는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돈을 몰아주고 그렇지 않고서는 배제를 시키겠다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오히려 차별화돼서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뭐 성일 하이텍이나 세비켐,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부분을 좀 흥행 가도를 달렸기 때문에 WCP도 다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죠. 이런 네. 부분에서 성장 기업들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질문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약간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익 미실현 기업이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나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WCP가 이익 미실현 기업이라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러지는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예. 공식적인 명칭은 이익 미실현 기업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별칭으로 테슬라 요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테슬라 요건. 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테슬라 그렇게 나쁘지 않죠. 이익 미실현은 말 그대로 현재는 이익을 내지 못하지만 향후에 많은 이익을 낼 거라고 예상되는 기업들을 거래소가 특례 상장으로 상장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이익에 조금 더 투자에 가치를 두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WCP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라서 분리막이 필수 소재다, 4대 소재 안에 핵심 소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분리막 사업하니까 이 얘기를 좀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유수 배터리 사업자들이 그 폭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막 이게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을 그러면은 분리막 사업 좀 사양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는데 연구원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분리막 기업으로서 WCP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단순히 EV 배터리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분리막이 사라지면 이들이 제품화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없냐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필터라고 설명드렸듯이 이건 멤브레인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 기술 안에서의 굉장히 고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분리막은 사라지는 건 맞지만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오히려 고품질의 뭐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식의 필터로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서 본격 적용되는 데까지는 저는 최소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셀메이커들도 전액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고체 배터리를 받아들여서 완벽하게 교체되기까지는 시기도 오래 걸릴 뿐더러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7년보다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만나봤고요. 내일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직설 IPO 첫 방송에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위원님과는 여기 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과 2차전지 전문가 이안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직설 IPO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WCP는요, 내일 기간 수요 예측이고 20일과 21일은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1일에는 오후 3시와 4시에 이데일리 TV 유튜브 주토피아 채널을 통해서도 청약 경쟁률을 실시간 보여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PO 기업에 관한 모든 거 이제 이데일리 TV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IPO는 직설 IPO 여러분 고맙습니다.